is Ashley Kang for ESPN Esports. I'm joined by Peanut of Gen G, and we are going to talk about how he feels about his new team and what he's looking forward to in the LCK 2019. 네, 안녕하세요. 일단 피나 선수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는 킹존 유니폼을 입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젠지 유니폼 새로운 팀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여기 이 부스가 좀 가까워가지고 또 킹존이 바로 옆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킹존 생각 많이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또 아쉽게도 적이니까 또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이때까지 경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선수들과 합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이 지금 맞춰나가는 단계고요. 뭐 모든 팀이 다 그래요. 모든 팀이 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합을 맞춰나가는 단계고 저는 일단 합을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개인 실수? 저희가 너무 2절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 팀은 무리한 플레이들이 좀 가끔씩 있어서 그걸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팀 플레이적으로 합을 맞추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팀들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친해졌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팀에서 제일 친한 선수는 딱히 있으세요? 골고루 다 친해서 네. 뭐 다 친하고요. 뭐 네, 골고루 다 친해서 뭐 딱히 한 명 꼽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너무 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넛 선수가 맨 처음에 젠지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도를 내셨을 것 같은 게 피넛 선수가 네. 북미에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았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번에 외국으로 가기도 했고 또 피넛 선수가 트위터에서 이제 NA가 관심이 있다라고 내비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 항공행을 다시 결정한 이유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참 올스타부터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던 해였고 제가 처음으로 엄청 진지하게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트위터에 글을 쓴 날에 진짜 정해졌고요. 다음 날인가요? 쓴 날에 정해졌을 거예요 아마. 정해졌고 마음을 정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언어 때문에 좀 더 그랬는데 사실 언어는 애초에 가서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은 성적을 좀 아쉽게 못 내서 이번 연도 성적에 대한 욕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 성적을 내고 싶다라는 게 강했고 그리고 이번에 한국이 저희도 그랬지만 MSI 이제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아서 한국인으로서 한번 성적을 다시 내보고 싶어서 그게 제일 컸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젠지에서 젠지와 함께 한국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올해 솔직히 목표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목표 단기적인 목표는 제가 항상 단기적인 목표랑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건 당연히 롤드컵을 가는 거고요. 단기적인 건 일단 챔스 우승을 한번 들어올리는 게 단기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오프시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팀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로스터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이 팀들을 봤을 때 어떤 팀이 제일 이제 좀 위협일 것 같아 아니면 붙어보고 싶다라는 팀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듯이 SKT 멤버가 너무 영입이 막 진짜 팀에서 에이스라고 불린 선수들로 영입이 돼서 SKT가 제일 위협적인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팀인 그리핀, 담원 이런 두 팀은 팀원 멤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호흡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이득을 보고 시작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의 수많은 글로벌 팬들이 이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신데 2019년에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팬들한테 영어로 새해 인사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Hi everyone.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This was Ashley Kang for ESPN Esports, and it was Peanut from Gen G. For more League of Legends content, check out ESPN.com/esports.